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 다시. 사단법인 국제피트니스 스포츠협회 협회장 명세영입니다. 폴 피트니스라거나 아니면 폴 아크로바틱에 더 가까운 그런 장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직 기둥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이나 림프선을 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는 스핀 동작이나 그런 장르입니다. 풀댄스 대회는 2013년도부터 올해는 아마 네 군데에서 저희 8월에 풀댄스 이제 야외 챔피언십 대회를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열 예정입니다. 지도가 동국대 풀댄스 지도자 과정은 학원에서는 가르치기 좀 힘든 부분들을 학교 과정에서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해서 재활 교육 그리고 뭐 부상 방지 테이핑 교육 이런 거를 뭔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사단법인에서 자격증 등을 발부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받는 수료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수이지만 저도 이번 수료식을 받았어요. 저도 수료증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료증 과정이 저한테도 정말 특별하죠. 일단은 참을성들이 너무 없어요. 동작을 쉽게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베이스 동작 12가지에서 15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15가지를 연마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화성인 바이러스는 제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8회 출연입니다. 8회 출연을 했어요. 8회 출연.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팬티와 엉덩이가 아니라 척추부터 골반 관절까지 다 이렇게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됐었어요. 또 여러 방면에 있으신 분들만이. 네, 가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 연말 콘서트 할 때 그때 저희가 티칭을 해드렸고 이제 나몰라 패밀리의 김태환 씨 그리고 이상미 씨 가수 이상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정확한 시기에 나갈 수 있는 진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숨겨왔던 끼를 끄집어내준다 그래야 돼.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좋고요. 자세 교정에도 되게 좋은 가장 여성성을 좀 파악하는 힘도 동작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그 매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에어피트니스라는 장르로 해서 새롭게 노년기 분들이 하셨을 때 제일 좋은 게 풀댄스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운동이 평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워슬마니아 2013년 출전 그리고 나 재자랑하는 거였고 2013년 머슬마니아 세계 출전권 대회에서 1위 피트니스 부분을 했고요. 같은 해 WBC 피트니스 부분에서도 1등을 했어요. BBMC 대전 뷰티바드에서 이제 3위 입상을 하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죽겠네.